자,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손절가로 잡아놨는데 이때 손절을 못 하고 9천 원까지 내려갔었을 때 손절을 못 했어요. 손절을 안 해가지고 이거 홀딩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의 상황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왜 손절을 못 했을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손절 단가를 이탈했는데 내가 그때 못 봐가지고 못 파신 분들. 못 봐가지고 못 팔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내가 손절 단가로 잡아놨는데 생각보다 커요, 그게. 손절가가. 나는 한3% 정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한5% 되는 거야. 그리고 나5% 정도면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5%에서 더 빠져요. 마이너스 7%까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을 못하고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종목들 대응하다가 이 종목은 이런 패턴으로 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해놓고 그냥 손절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까 내가 이탈했었을 때못 봤던 분들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스탑로스라는 걸로. 스탑로스라는 시스템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있으신 분들과 세 번째 있으신 분들은 못 막아요. 제가 그런 분들께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패턴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가 이탈을 해서 손절단가 잡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손절가 잡는 이유. 그건 중요하잖아, 손절가 잡는 이유.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 빠지면, 여기 이상 빠지면 위험하니까. 여기 이상 빠지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손절가를 잡는 거예요. 물론 손절가 이탈했다가 나중에 밑에서 흐름 다시 잡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런 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만 보니까. 내가 손절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아까워하는데, 그거 밑으로 빠진 애들은 내 머릿속에서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손절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절가를 잡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온 애들, 그런 애들만 보면서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자꾸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손절을 했었을 때는 내가 그냥 그 종목은 안 보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해드릴 얘기를 쭉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손절 단가 못 이탈했었을 때못 잡으셨던 분들은 스탑로스를 잡으시고, 스탑로스에 대한 영상들은 제가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되시는데, 스탑로스가 뭐냐면 우리가 못하는 거를 또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 기계가 직접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동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던 거를 얘가 직접 보고 얘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스탑로스라는 친구가 도와주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이용을 해라. 우리 두 번째 분들. 빠졌는데, 아, 손실이 너무 커서, 못 하겠어요. 이 종목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가를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 또는, 그러면 하방으로 내리꽂는 애들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하방으로 내리꽂는 애들이 나오는 시점은 손절가를 이탈했을 때예요. 그리고 지지구간을 이탈했었을 때. 이미 차트가 무너진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냥 홀딩하는 게 아니라 던져줘야 돼요. 털어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지지구간들은 계속 잡아드려요. 왜? 온라인 방송에서는 지지구간을 계속 잡아드립니다. 왜 잡아드리냐면, 안 잡아드리면은 이분들은 계속 불안해만 해요.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불안하기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트레스만 계속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도 덜 받으라고 제가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단가에서 이탈했었을 때 손절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변은 저는 손절해라예요. 손절해라.
여쭤보면은 왜 손절 안 해라고 물어보면 올라갈 것 같아서예요, 답변이. 이유는요? 아, 아까 보니까 다른 종목도 올라와서요. 그게 이유일까요? 그건 그 종목의 핸들링이 그런 거예요. 1차 지지구간 이탈했다가 2차 지지구간에서 반등 맞고 올라오는 거. 아니면 2차에서 빠졌다가 3차에서 올라오는 거. 근데 그런 거다 예측할 수 있으면은 주식 승률 100%죠. 근데 우리가 100%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걸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예측하면서 내 종목도 그렇게 올라가겠지 하다가 내가 처음에 마이너스 5%였는데 그게 7%, 8%, 9%, 10%가 되고 나중에 되면 30%, 50%, 70%가 돼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내가 물리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물리는 이유는 손절을 못해서 물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빠졌을 때 마이너스 5%에서 끊었다면 물렸을까요? 아니에요. 손절을 못했을 때는 손절을 하세요라는 게제 답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손절하세요. 왜 자꾸 그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려고 하나요? 그 종목 아니더라도 돈 벌기 쉬운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가 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들 아니면은 손절과 이탈했었을 때 손절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내가 물리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해서 수익 볼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손절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린 건데, 이 내용이 마음에 박혔을 분들이 있고, 아, 뭐야. 그럼 결과 그냥 손절하는 얘기네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야. 마음에 박히셨던 분들은 안 물리실 분들이고, 아, 뭐야. 그럼 결과 손절하는 얘기는 버티면 올라올 텐데, 뭐 하시는 분들은 물리실 가능성은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절 단가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매매 기법을 바꾸세요. 내가 고점에서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눌림목까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손절이 커지는 거야. 눌림목까지 잡으실 거면 내려왔었을 때 반등 나올 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매매 기법을 바꾸고 내가 손절 단가를 타이트하게 잡으면 손절이 애초에 많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온라인 방송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종목마다 다릅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런 이제 특성이나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빠졌는데 올라올 수도 있잖아. 종목이 좋으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손절가를 왜 거기로 잡으셨어요? 왜 손절가를 거기로 잡았는데 손절을 못해서 빠졌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볼게요. 좋은 종목이라 생각했으면 손절가를 더 낮췄겠죠. 그리고 손절 단가를 아예 하단 구간까지 내가 편하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 전략을 짜놨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손절가를 잡아놨는데 이탈했었을 때 손절을 못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댓글로 그렇게 달아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해드릴 얘기는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손절가라는 전략은 최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세력한테 대응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 전략을 아무렇게나 짜고 그 전략을 내가 무시하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세력들한테 돈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력들한테 대응을 하고 세력들이랑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력을 탓할 이유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거라고 믿고 마지막 답변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손절은 우리의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잡고 손절가만 잘 지키신다면 분명 계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했지만 다음에 웃으면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강의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